이 자리는 딸기 곶을 집어 씌워 먹던 자리인데, 올해는 수박을 올려 이제 막 채수확을 합니다. 애플 수박은 수박 모종 심을 자리에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달아올려 여름 내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수박 재배, 바깥작물 두 가지 성질만 알면 계량종이든 토종이든 호박 재배보다 더 쉽습니다. 더구나 애플 수박은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우스와 펜스 사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이 자리에 예전에는 하우스 겨드랑이에 이 턱을 달아 딸기 곶을 재배를 해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혹독한 추위로 딸기 모종이 몽땅 얼어 죽었습니다. 손톱만한 이 자리도 그냥 두기 아까워 올해는 이 밑에 애플 수박을 심어 이 베드에 올려 따먹으려고 모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모종값은 좀 비싸더군요. 한 포기에 2,000원 주었는데 올해 씨남겨 내내는 직접 파종해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몸피 작은 저도 겨우 지나가는 이 자리에 베드 밑폭한 뼘밖에 안 되는 곳에 퇴비 넣고 밑비로 치고 거기에다 점적 관수 장치에다 부직포까지 덮었습니다. 거기에다 한자 간격으로 구입한 모종을 5월 초에 심었는데 두 차례 냉해를 받아 동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재 없는 놈이라 20일 후에는 이렇게 제 모습을 갖추어 자라고 있습니다. 수박이나 호박 키우는 것, 별다른 것 없습니다. 바깥 작물은 줄기를 너무 많이 내면 열매가 잘 달리지 않습니다. 외줄이나 두줄 또는 석 줄로 내고 나머지 이렇게까지는 제거해야 수정과 착가가 잘 됩니다. 우리는 원순을 잘라 아들순 두 줄기를 위로 타고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위 곶을 베드까지입니다. 딸기가 있던 자리에 수박을 올리려고 계획합니다. 수박도 다른 바깥작물처럼 잎마디 사이에 꽃과 새순 그리고 덩굴손이 올라옵니다. 덩굴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새순은 제거해 주어야 다음에 열매가 착가됩니다. 줄기가 너무 많으면 수박은 그쪽으로 힘을 실어 착가가 잘안 됩니다. 이건 다른 바깥작물도 똑같습니다. 제 맘대로 키우는 토종 호박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순 관리를 해주면 낙과가 적습니다. 바깥작물 수꽃이 피다가 암꽃이 피는 주기가 있습니다. 토종 호박은 15마디쯤 가야 암꽃이 피고 이렇게 랠리가 가장 긴데 반해 수박은 계속 마디마다 수꽃이 피다가 8마디 전후에 처음 암꽃이 맺힙니다. 꼭 그러하냐고요? 아닙니다. 어떤 놈은 그보다 먼저 또 어떤 놈은 그보다 훨씬 뒤인 11째 마디에 피는 놈도 있습니다. 모든 작물에게는 저마다 열매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필요 잎수가 있습니다. 수박은 보통 한 개당 60장의 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플 수박은 필요 잎수가 나온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20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직 덩굴이 자라고 잎수가 부족한 8번째 정도 마디에 피는 첫 번째 암꽃은 전체 수박 재배에 비추어 너무 이런 식의 착과를 시키는 결과가 되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암꽃에 착과를 시키고 이후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또 착과시키는데 여기에는 몇째 마디가 되든 위 배드 즉 실은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암꽃은 무조건 따버렸습니다. 두 번째 꽃 피는 위치가 실흥이 올라가는 놈도 있지만 어떤 놈은 턱걸이 또 어떤 놈은 아직 미달하는 놈도 있어 오르지 못하는 곳까지 핀 암꽃은 제거하고 다음 꽃을 기다렸는데 모두 제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다음 꽃 피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장마가 되니 수정도 안 되고 또 수정된 것도 낙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아무리 적게 달아도 한 줄기에 한개 이상은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만용을 부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래 착화되는 것도 그대로 두었더니 아까운 수박이 두 개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랴부랴 그물로 받침을 만들어 받쳤는데 다음에는 중간에 열린 수박을 올릴 실험을 저기한 높이 하나 더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수박이 착화된 뒤에도 원래대로 아들순 두 줄기만 두고 겨수는 생기는 족족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겨까지를 몇개 내어 작은 열매라도 달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박 모종을 심은 지도 언 80일, 이제 정말 수박티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 애플만 하다고 하더니만 어쩐지 큰 수박보다는 작지만 사과와는 비교도 안 되네요.
수박은 착화된 지 45일 정도면 익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 옆에 날짜 표시하지 않으니 감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수박이 익으면 여러 가지 징후를 나타내는데 첫째로 수박 옆에 달린 덩굴 손이 마릅니다. 둘째로 수박 꼭지에 있던 작은 솜털이 점점 사라집니다. 셋째로 수박이 아래 꼭지 부분이 함몰합니다. 넷째로 수박이 커가다가 익으면 익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손바닥 농부도 이런 징후들을 대략 참고적으로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판단은 두드려보고 알아냅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뭐든지 속이 꽉 차서 밀도가 높을수록 금속 송 소리와 같은 맑은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비어지면 비어진 소리,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음계로 치면 속이 찰수록 높은 소리, 비어 있을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이건 익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건 익은 소리입니다. 작은 애플 수박 같으면 이 정도 소리면 익었습니다. 더큰 수박은 더 낮은 소리, 더 둔탁한 소리가 나야 익었습니다. 감만 믿고 용감하게 따온 수박 잘라보고 익지 않았으면 손바닥 아줌마에게 야단 맞습니다. 아까운 수박 버렸다고. 일단 쪼개어 보겠습니다. 애플 수박은 껍질이 정말 사과 껍질처럼 얇아 깎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작은 수박만한 걸 우리 두 식구 한 개도 다못 먹습니다. 와, 안심입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소문대로 설탕 맛입니다. 수박이란 말이 물이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건 큰 수박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길이 6m, 폭은 1m 채안 되는 좁은 자리에 수박 10포기 심었으니 텃밭 농장 어디라도 이렇게 작은 짜투리 자리만 있어도 줄 올려 얼마든지 재배하여 즐거운 그리고 달콤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배의 방법 별것 없습니다. 아들 줄기 길이든 어미 줄기와 섞어 길이든 두세 줄기 옆으로 길게 하든 위로 기게 하든 하여 첫 8마디에 피는 안꽃은 아직 수박 줄기가 크지 않았으니 패스하고 다음 두 번째 안꽃 수정시키면 됩니다. 방품으로 팔아먹을 것도 아니니 이후에 여유가 있으면 한 줄에 두 개씩은 더 착화시켜도 될 겁니다. 수박줄 걷을 때까지요. 잘만 하면 이 좁은 자리에 5, 60개는 딸수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텃밭 농사 별것 없습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재밌으면 됩니다.